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고민을 들어줄 대나무숲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이곳의 다음 손님은 바로 당신입니다. 황 박사의 쌈쌈 상담소. 내 안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마음 읽기를 통한 진정한 자아찾기, 쌈쌈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겠습니다. 황상민 심리상담소의 멋진 소장님이죠. 황상민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네. 박사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쌈쌈 상담소가 본개편에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어요, 동혁 씨. 축하합니다. 어휴,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다행이죠. 예, 애야 우유값 조금 생겼네요. 아니, 저는 여기 살아남았는데. 아, 그래요? 코너는 바뀔 수 있었는데. 아, 그래요? 제가 축하하겠어요. 그렇게 이 박사님 이 프로그램 없애자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 그래요? 야, 전 진짜 그래서 사실 여기 오는 거 힘들거든요. 네. 아, 저 그러지 마요. 네. 박사님 또 와줘요. 목요일마다 나와줘요. 잘못했어요. 아니, 그 시간에 상담해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진짜. 제발. 이 코너를 제일 좋아하는 게 동엽 씨예요. 아, 그래요? 노래 나가는 동안 본인이 그렇죠, 무료 상담.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오늘의 주제를 이제 또 만나봐야 될 텐데. 네. 오늘 저희가 특별히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정해봤어요. 아, 이거 진짜 좋다. 이 동엽 씨를 위한 거네. 네, 오늘도. 네. 또 취업 면접에서 또 떨어졌어요. 혹은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힘듭니다. 다양한 사연들이 오는데 그런 분들에게 좀 위로를 해드리고 팁을 좀 드리고자 이번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네. 근데 실패라는 게 누구한테는 또 실패고 누가 봤을 때는 그게 무슨 실패냐. 그렇죠. 아직까지 과정이지. 이렇게 그렇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제일 싫은 말이 저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게 그렇죠. 본인이 실패했을 때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꼭 네. 주변 사람이 이렇게 뭐 위로랍시고. 야, 나 성공해. 그 밑거름이 되는 거야. 이런 그렇죠. 그게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제 아는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성공과 경험밖에 없다. 네. 그런 사람들이 본인이 실패하면 제일 많이 울어요. 아니, 제일 많이 무너지고. 지금 생각해볼게요. 제가 후배들한테 늘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제가 늘 울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삶에 있어 실패란 없다라고 생각하고 네. 모든 어떤 때는 그게 실패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어떤 때는 그건 행운의 여신이 나에게 준 또 다른 기회다. 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사실 실패의 문제를 상당히 다르게 또 잘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자기가 연애 쪽으로 봤을 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거든? 그렇죠. 그러면서 10번을 계속 찍고 찍고 했는데 안 넘어가는 나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랬을 때 그분이 엄청 좌절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연애의 루저가 돼버리는 그건 연애의 루저가 된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자기가 그 사람하고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인연이 아닌데 굳이 인연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도끼질을 10번 했는데 안 넘어가요. 그럼 그 나무는 되게 큰 나무예요? 작은 나무예요? 큰 나무죠. 큰 나무죠. 자, 그런데 너 저 큰 나무 잘라가지고 뭐 했을래? 이쑤시개 만들려고. 그럴 때는 실제로 자기가 왜 그 행동을 하려고 했고 그걸 이루려고 했고 그 연애를 잘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알지 못한 채로 맹목적으로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쌈쌈 상담소의 주제는 실패예요. 사업이 실패했는데 가족들에게 면목이 안 섭니다. 고생하는 가족들을 보니까 다 제 잘못인 것 같고 너무 괴로워요. 혹은 운전면허에서 5번이나 미끄러졌는데 아이고. 이제 자신이 없습니다. 운전대 못 잡겠어요. 다양한 실패에 대한 고민들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친절하게 황 박사님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만 잘 들어도요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때로 실패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실패의 이유는 제각각이겠지만 패배감에 젖어들면 시야가 흐려지곤 하는데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뭐 시야 패배감에 시야가 흐려진다는 게 아니라 좌절감에서 오는 무기력감 때문이거든요. 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내가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거야 하면서 그럼요.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이 하나도 없어지네. 그럼요. 뭐 우리가 삶의 의욕을 잃었다라고 네.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냥 우울감을 가지니까 뭐 정신과 병원에 가면 우울증입니다. 약 드세요. 이렇게 네. 되는 상황인데 약 먹으면 더 완전히 픽 가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때 실패라고 하는 게 내가 대체 뭘 실패했는가 네.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는 방법으로 자기와의 대화를 시작하는 게 훨씬 그 실패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순간에는 내가 겪고 있는 게 실패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네. 어떤 경우에는 그걸 영어 표현으로 하면 disguised blessing이라고 아~ 표현을 하거든요. 명언이다,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면 또 다른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꼭 시간이 지나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대학 때 재수를 했지만 그 당시엔 정말 죽고 싶었는데 그렇죠. 딱 재수하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아, 이 실패가 정말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구나. 그렇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야 안다는 거. 그렇죠. 그때는 너무 괴롭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괴로운 상황을 어떻게 자기가 견디거나 또는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 하면 첫 번째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게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지나갔을 때 나는 어떤 존재로 나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뭐 실패에 좌절하고 낙담한 인간으로 찌질하게 있을 것인가. 그 실패를 나에게 또 다른 축복으로 생각해서 나는 꿋꿋하게 살아남았노라. 뭐 봄철 개편이 됐는데도 안 잘리고 살아남았노라. 뭐 이런 마음으로 정혁 씨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뿌듯해요. 왜 안 되면 뭐 저를 겁니까? 한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럼요. 너무 찔려가지고. 근데 저도 실패를 맛보고 나서 네. 예전에 처음에 이제 버라이티라는 곳에 예능에 가가지고 뭐 잘 모르는데 내공도 없는 제가 가가지고 네. 제 하고 싶은 대로 막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제 네. 하고 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왜 감도 없이 저런 행동을 할까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하는 소리를 듣고 오늘부터 덜컥 위축되고 그렇죠. 그때부터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눈치를 엄청 보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네. 한 10년 전부터 이제 네. 예능을 실패하고 10년 동안 지금 칼을 갈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 칼이 다 닳아가지고 네. 이제 예능이 그렇죠. 하고 싶은 마음 같이 마음이 들 하고 싶은 마음 바늘이 돼버려 바늘 돼가지고 네. 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다시 마음을 추스릴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본인이 내가 예능에서 뭘 해보겠다 전에는 개그를 했는데 예능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네. 내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또 내가 무엇을 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했다고 내가 스스로 느끼는가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내 자신을 더욱더 찾고 내가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인기가 있게 되는 이유를 본인이 스스로 잘 알았더라면 그게 예능이 됐든 다큐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그렇죠. 자기의 존재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데 네. 본인이 비교적 한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뭔가가 안 되고 갑자기 또 다른 환경이나 맥락에서 완전히 안 먹힌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더욱더 부정하면서 뭔가 번듯하고 멋있게 하고 잘나가는 그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행동을 보였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잃어버린 상황이 되고 근데 거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저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분들이 그럼요.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본인이 실패했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이건 하늘이 나에게 준 기회다. 무슨 기회냐? 나 자신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진짜 지금까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기회. 나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실패가 1차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주는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처럼 삽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 게 그럼요. 실패하고 났을 때 성공한 사람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러면 자고 맞지도 않는데도 계속 그만 따라만 그럼요. 10년째 가는 그렇죠. 20년째 평생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망하는 지름길을 찾아가 열심히 간 거죠. 그래서 뭐 저는 항상 그럴 때 상담할 때 당신은 죽음의 길을 참 용케 찾아가시는군요. 이렇게 그게 어떤 분이 그랬대요. 그건 팩트 폭격이라고. 네. 너무 팩트 폭격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부정하면 여전히 자기가 살 길을 못 찾아요. 네. 그리고 또 실패에 대해서 얘기할 때 회복 탄력성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무공을 튕기는 것처럼 탄력성이 그렇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데 혹시 이거를 좀 키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동엽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은 회복 탄력성이 본인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남들 보면 네. 뭐 저 형 옛날에 잘 나가다가 조금 이 사람들 눈에 안 띄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남고 있네. 네. 그 사이에 애를 세 명이나 만들었어. 이게 네. 이 조금 그래도 끈질기게 지켜나가는 힘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공이 진짜 땅에 탁 해가지고 반등하듯이 네. 그런 반등을 기대해요. 예. 그렇죠. 네, 그걸 이제 리질리언스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고 한국말로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네. 반등. 예, 반등하는 그걸 기대하는데 오뚜기같이 바로 그렇죠. 그렇죠. 네. 용수철처럼 탁
튀는 거. 저도 그걸 늘 기대하거든요. 기대하면서. 그런데 동엽 씨는 네. 용술철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네. 본인은 깡통 팍 밟았을 때 팍 찌그러지죠. 네. 그런데 그 찌그러진 깡통을 누군가가 열심히 당겨가지고 제대로 네. 썩은 아니면 잘라가지고 네. 아예 철판을 만들어서 쓴다든지 이렇게 네. 쓸 때 제대로 그 새롭게 살아날 수가 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시 깡통으로 되려고. 예. 네, 그리고 또 용수치처럼 톡 튀어나오는 그런 걸 기대를 하면서 이제 리질리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있고 항상 뭐 내게 위기가 닥치면 닥칠수록 그 위기를 발판으로 해서 더 나는 높은 단계로 간다. 뭐 드래곤볼 뭐 이런 네. 식의 만화 같은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는데 네. 심리학자들 중에서 그런 특성이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연구를 하고 네. 저 같은 사람이 가장 전형적인 이 리질리언스가 높은 사람이에요. 남들이 항상 쟤 죽었다라고 하더라도 네. 또 다시 반등의 기회를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20년 30년 동안 매 마치 사이클 내듯이 보여주는 네. 경험을 할 때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네. 제가 똑똑한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네. 훈련으로 되나요, 이게? 그게 훈련으로 되면 좋겠지만 네. 잘 안 돼요. 근데 일반 분들한테는 이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겠지만 운동 선수들은 기적같이 다시 또 오뚜기처럼 딱 이렇게 일어서는 분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간혹 있죠. 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자기의 실패라는 것을 실패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습관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또 제가 상담한 어떤 운동선수 국가대표 선수인데요. 네. 본인이 진짜 국가대표 선수면 되게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어느 순간부터 성적이 떨어지고 네.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수를 더 많이 할 때마다 자기가 이제 슬럼프가 왔구나 생각을 했는데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니까 그분 이 WPI 프로파일을 보니까 그런 프로파일 나타나는 분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즐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 운동하는 걸 옛날에는 참 즐겁게 생각하고 좋아했는데 지금은 거의 마치 돌멩이를 하나 머리 위에 지고 가는 그 느낌으로 하고 있죠. 그랬더니 맞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기계처럼 내가 1등하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지 진짜 내가 처음에 운동을 얼마나 즐겁게 했는가 좋아했는가 그거를 잊어버렸던 거야. 그래서 많은 경우에 크겠어요. 그렇죠. 네.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진짜 어렵네요. 본인이 진짜 그 좋아했던 그 마음을 왜 잃어버렸는가 어느 순간에 잃어버렸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은 그러면 꼭 본인이 국가대표 선수고 1등을 해야 되고 우승을 해야 된다 그 마음 없이 한다면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그래도 되네요. 그래도 되지. 아무리 네가 국가대표 선수라도 이 운동을 하는 건 너 인생이고 너 일이야. 누구를 위해서 1등하고 조국과 국민을 위해서 제가 오늘 우승했습니다. 그거는 네. 쌍팔년도 이야기니까 지금 2010년에 너가 하는 것 너의 삶을 위한 거야. 그리고 그것이 뭐 국가의 명예를 이 더 높이는데 도움이 되면 그건 더 좋은 거고 네. 1차적으로 너가 이걸 얼마나 즐기는가 그거를 중심을 주세요 그랬더니 네. 이제 마음이 좀 편하대요. 뭔가 힐링되는 것 같아요. 네. 이 말만 들어도 저도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네. 오늘 주제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사연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27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4월 27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청취자들의 물음에 황 박사님이 즉각 대답해 주시는 코너 속 코너죠. 킹문 킥답 시간입니다. 네, 6537님이 또 문자 주셨는데요. 남편이 승진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붙을 거라면 미리 축하해 줬는데 떨어지고 나니 기가 팍 죽었네요. 술잔을 기울이는 날들이 많아졌는데 어떻게 하면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남편한테 당신이 승진하는 것과 아닌 거는 실제로 당신이 회사에서 당신의 존재를 회사에 당신이 왜 다니는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승진하기 위해서 다니는지 아니면 남편이 회사에서 다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그렇죠. 많은 대다수의 분들은 그 회사가 너무 좋아서 다니는 것보다는 네. 뭐 성적에 맞추거나 아니면 어쨌든 취직해서 그렇죠. 뭐 연봉 맞춰가지고 가기 그렇죠. 위해서 네. 사는 친구들 어쩔 수 없이 회사는 다니고 그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 받으면 우리 가족하고 네. 지금 잘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승진을 하면 돈을 조금 더 돈을 많이 받을 더 수도 많이 있고 벗고. 또 어디 가서 인정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자기가 인정받는 느낌을 가지죠. 네. 그런데 그럼 그 회사를 나오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지죠. 그렇죠. 네. 자, 그랬을 때 이분은 진짜 이 회사에 목매달고 자기가 지내는 그 스스로의 존재를 승진이 안 됐을 때 더욱더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한테 승진을 당신이 먼저 하게 되면 먼저 회사를 나가게 된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본지 한번 물어도 볼 수 있겠죠. 늦게 승진하면 오히려 좀 더 다닐 수 그렇죠. 있다. 그러시면 또 반대로 계속 승진을 안 하고 있어도 아니 근데 만년 대리는 계속 그렇죠. 만년 대리는 네. 안 시켜줘요. 네. 어차피 네. 대리나 네. 과장이나 보통 팀장 될 때까지는 네. 그게 누구보다 1년 빠르고 누구보다 뭐 2년 빠르다. 그리고 빠른 것을 자랑으로 삼던 시대는 떠났거든요. 네. 사실은 재밌게도 제가 네. 박사를 마치고 대학 교수가 됐을 때 저 네. 동기들은 박사 과정에 이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우와, 우와 그러죠. 네. 네. 그러고 나서 진짜 박사님이 제일 빨리 대학교 나왔네요. 아, 그렇죠. 20년 지나고 나서 제가 가장 빨리 대학에서 잘린 아주 훌륭하잖아요. 지금 뭐 저 동기들은 아직도 그렇죠. 펄펄 날아다니고 뭐 이 하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얼마나 먼저 간다고 꼭 잘난 거 아닌데 왜 내가 20년 전 30년 전에는 내가 먼저 박사 받으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될 거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아, 저도 조금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게 제가 한 10년 전에 저희 동기 중에 제일 먼저 이제 방송 버라이티에 나갔습니다. 그때만 하면 아이들이 엄청 부러워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돌이켜보니까 2, 3년도 못 버티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10년 동안 준비한 양세형 씨, 이용진 씨, 뭐 이진호 씨 등등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죠. 막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몸값이 훨씬 더 비싸. 더 비싸고 그분들은 이제 더 이상 내려올 분위기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평생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최불암 씨같이. 네네네.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실 아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먼저 간 거에 대해서 후회가 그렇죠.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생종이라고 빨리 크는 거는 네. 또 빨리 시들어지는 거니까. 아, 맞아요.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119님은 아들내가 결혼하고 2세가 안 생겨서 시험관을 하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아들내가 오면 최대한 아기 얘기는 피해갔는데 얼마 전 시집간 딸이 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손녀 얘기를 하게 되고 손녀의 재롱을 보면서 웃는데 그게 또 며느리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자꾸 눈치를 보게 됩니다라고 왔어요. 네, 참 마음씨 참 훌륭하신 시어머님이시네요. 예, 눈치 보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며느리 보시면 며느리한테 애야 손녀를 보면서 이렇게 웃고는 있지만은 내가 그래서 너 눈치를 보게 되네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만 하시면 돼. 아 그것도 얘기해도 돼요? 아 그걸 이야기 하셔야 돼. 야 근데 이게 쉽지가 네. 않아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네.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 쉽지 않은데 며느리 생각해서 상처될 것 같아서 그걸 이야기 못할까요? 아니면 시어머니 입장에서 여전히 마음 한 곳으로 니는 애 못 낳고 뭐하나? 그 누구 집에 뭐 그거 할 노릇 내가 노릇이냐 이런 식의 마음도 동시인데 어느 쪽 마음이 강할까요? 미안한 쪽 미안한 게 좀 저는 뒤쪽 네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미안해서 그런 건지 며느리한테 질책하는 마음인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괜히 눈치 보지 말고 네. 시어머님은 있는 대로 그냥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럴 때 뭐 며느리를 질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손녀 보고 웃어서 좋아하는 거 이거
이 나한테 참 미안한데 너는 얼마나 그게 마음이 불편하겠니? 혹시 너가 불편하면 이 모일 때 너가 안 와도 괜찮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아, 요거는 요런 부분하고 조금 다르긴 다르지만 우리 네. 부모님이 참 우리 엄마가 참 잘하는 게 네. 우리 아이들 키우고 있는 우리 며느리 네. 명절 때 내려오면 힘드니까 그렇죠. 내려올 생각도 하지 마라고. 그렇죠, 그렇죠. 전화를 꼭 하십니다. 어이, 훌륭하세요. 네, 그래서 결혼 5년 동안 네. 한 두세 번도 안 내려갔어요. 어이, 이럴 때 제가 잘한다라고 소리는 못하고 네. 그 대신에 꼭 그 네. 돈은 붙여드리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중요한 돈을 거는 안 붙였네. 돈도 붙였어야 되는데. 돈을 붙여야 돼요. 아이, 돈을 안 붙였네. 9822님의 또 문자입니다. 회사 동기와 열심히 준비했던 신제품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 또한 컸는데요. 이후 다시 으쌰으쌰 해보려고 했는데 동기가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오. 저보다 업무 실적도 좋은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러면 무너지는데. 한 번 실패했다고 이렇게 또 회사에 사표까지 내고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 문자 주신 분은 네. 동기가 사표를 낸 거를 본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네. 아, 이 프로젝트 실패했으니까 얘가 상실감에서 이 사표를 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죠? 네. 그렇죠. 지금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이 동기 입장에서는 이분보다 업무 실적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어요. 그럼 뭘 배웠을까요? 아, 동기랑 하면 안 된다? 아니요.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아. 이거를 내가 다르게 하면 성공할 수도 있겠는데. 오? 그럼 이 회사에서 내가 할까? 내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볼까? 이래서 사표를 냈다고 생각을 하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섬찌답니다, 저는. 섬찌돼요. 왜요? 그런 생각을 일단 박사님처럼 못했다는 거에 대한 섬짓한가. 네. 이분이 이제 나가서 대박 날 것 같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누군가의 실패를 볼 때는 네. 상당히 그걸 정확히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네, 내 관점으로 보고. 그렇죠. 그거를 알 수 있다는. 보통 회사 다니는 분들 봐도 두 가지더라고요. 여기에 목숨 걸고 오래 다녀야지 하는 그렇죠. 친구가 있고 여기서 네. 많이 배워가지고 나가서 딴 걸 해야지 그렇죠. 생각이 있어요. 근데 보면 방송사 아나운서분들이 네. 뭔가 좀 올라오면 다 일단 회사를 나와서 프리선언을 하잖아요. 근데 잘된 분도 있지만 또 안된 분도 간혹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얻은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어느 방송 나왔을 때 그 아나운서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 네. 자기는 프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계속 붙어있는 게 좋을까요? 상담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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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WPI 한번 해보세요 네. 해가지고 보니까 네. 그분은 붙어있어야 돼요. 프리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붙어있는 네. 게 맞고 네. 그러면 나중에 사장까지도 할 수도 있다. 우와.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답이 바로 그거였어. 저는 그분 누군지 알지요. 네. 지금도 그럼요. 방송 활동 왕성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계십니다. 공사장님은 네. 연인 연애 실패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늘 남자들이 먼저 다가와서 좋다고 하는데 막상 사귀고 나면 나중에 도망가요. 저는 제 사람이다 싶으면 간과 쓸개를 다 빼줄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남자들에게 마이너스인가 봐요. 네. 성격이 곰이라서 밀당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미자 씨 사연을 왜 여기다가 얘기하세요? 네. 아, 이거는 일단 그분의 마음을 먼저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WPI 프로파일을 보고 이분에 대해서 하는데 네. 이분은 재밌게도 남자들이 자기한테 다가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매력이 있는 분인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 외모도 출중하실 외모도 것 출중하고. 같아요. 근데 스스로를 곰이라고 표현을 한 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네요. 왜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 다가오는 남자분 중에는 내 마음을 흔들 남자가 없다. 아니죠. 남자가 오는 남자는 내가 받아들이는데 어느 순간부터 도망을 가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도망을 가는 사람이 자기 자신인지 또 상대방 남자인지 대개는 이제 이분은 자기를 좋아한다고 쫓아오는 남자한테 도망간다라는 게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이 곰이라서 연애에 실패한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네, 네, 네. 남자가 마음에 들었다고 했는데 그 남자가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을 때는 네. 본인은 상당히 그토록은 상당히 매력적인데 조금 사귀게 되면 남자들이 뭔가 질리게 만드는 뭔가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자를 주신 분 글을 보면요. 내 사람이다 싶으면 간슬게 다 빼줄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너무 그렇죠. 집착하는 건가요? 그걸 집착처럼 느끼는데 되게 그런 여성분들은요. 남자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이거 큰일났다. 야 이거 우리 그렇죠. 미자 씨 얘긴 줄 알고. 그러면 아무리 간이나 썰개를 다 빼주는 것 같지만은 남자가 로맨 성향의 남자 같으면 처음에는 그걸 쫓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무서워요. 예. 네.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네. 무서워지면 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에 야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아 이게 나하고 안 맞나 보다. 우린 궁합이 안 맞나 보다. 이런 식으로 남자들이 도망가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아. 이런 스타일도 자기랑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 이런 스타일의 여자분은 어떤 스타일을 만나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하고 이 영혼이 통한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간이나 쓸개를 뭐 다 빼주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아유 큰일 났네. 미자 씨는 네. 저만 존경하는데 저는 장가를 갖고 큰일 났네. 그러네요. 뭐 그런 착각이라서 네, 그러게요. 그러게 믿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077 하나님 문자 왔어요. 네, 다니던 회사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월급을 몇 달 지급하지 않더니 부도를 맞았습니다. 결국 다시 구직 활동하고 있는데 일자리 찾기가 너무 어렵네요. 실업급여도 끊기고 혼자 객지에서 지내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약해집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꼬리를 뭅니다. 식욕도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박사님?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참 어떻게 보면 남들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부도 났다고 하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상당히 수동적으로 네네. 일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 처음에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뭔가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하면 위에서 야 그런 건 우리 회사에 맞지 않아.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해. 하다 보면 수동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물론 그렇긴 한데 네. 뭐 다 자기 나름대로 이유는 찾을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지금 이분이 다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찾기 너무 어렵다 이런 말인데 본인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장점으로 어필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무작정 구직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 저는 제가 뭐 이력서 100군데 넣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100군데를 넣었다는 건 네. 우리 마음을 뭐 100이라고 하면 네. 각각 한 곳에 1만큼의 에너지를 넣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 그러면 아무도 관심 안 줘요. 100군데 아니라 1000군데를 넣어도 관심 안 줘요. 그렇죠. 일단 한 군데 여기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하는 데를 100번을 두드리는 그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그게 의지가 보이더라고요. 면접 볼 때 그렇죠, 눈빛부터 그렇죠. 아예 달라요. 맞아요. 눈이 풀려있어요. 그렇죠. 아무데나 다 넣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 주신 분은 안타깝게도 눈이 풀려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밤에 잠도 안 오고 일도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꼬리를 문대. 근데 이게 시작되면 이게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쵸? 저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아 하긴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오면 또 자신감이 없어서 안 되고 그러면 계속 이게 악순환입니다. 지금 그럴 때는 내한테 일이 없어서 지금 못한다고 하죠. 그 반대 상황으로 동엽 씨한테 와달라는 데가 너무 많다. 그러면 또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현재는 또 반대 상황이 되죠. 그렇죠. 일이 많이 들어오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일이 없거나 있거나 똑같이 동엽 씨 자신이 자기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이 문자 주신 분도 그러면 일이 많이 들어오면 또 이분도 고민하게 됩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일이 많이 들어오기가 힘든 상황이고 없으니까 일이 없어서라고 자기를 계속 핑계를 대고 있지 진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가 주인님이 저한테 일을 주시면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종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거 생각하는 거거든. 아 근데 저는 늘 박사님 나 자신을 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자신이 뭔지조차를 모르는데 그걸 그렇죠.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아느냐라는 질문을 할 게 아니라 네. 제가 일이 없을 때 전전긍긍하고 걱정하는 마음인데 일이 많을 때도 또 전전긍긍하고 걱정하는 마음인데 네. 이럴 때 진짜 저라는 인간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네.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섬세하고 또 약하고 또 그때그때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오늘 주제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이었고요. 그럼 여기서 주제와 관련된 황 박사님의 핵심 한마디 들어볼게요. 황 박사의 심리사전 음악 주세요. 10초로 정리하는 촌철살인 한 줄 황 박사의 심리사전. 오늘의 한마디는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면 일어서면 된다.
아, 너무 심오하잖아요. 일어서면 되는데. 그렇죠.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날 힘이 없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실패를 딛고 일어서든 성공을 딛고 일어서든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딛고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신경 안 써야 돼요. 그런데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이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온갖 이유를 갖다 대면 결코 일어날 수 없어요. 나는 들어 누워 있어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네,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면 그렇군요. 일어서면 된다. 단순하지만 진리네요. 아, 그 just do it 할 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굳이 쓰러져 있을 필요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뭐라도 지금 하려고 나가가지고 성공의 맛을 보면 됩니까? 성공의 맛을 보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나가면 또 실패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면 또 나가면 돼요. 돼요. 예. 아, 언제까지? 네. 성공할 때까지. 성공이 아니라 너가 살아남을 때까지. 오늘 스탑스탑 네. 상담소에서 수고해 주신 황상민 박사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박사님 말씀대로 저희는 끝까지 살아남을 겁니다. 그럼요. 네. 사연이 채택될 가능성을 기다리기보다 당장 상담이 받고 싶은 분,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즈덤센터에서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황심소와 멀리 계셔도 전화 상담까지 가능하답니다. 위즈덤센터 메일은 wisdomcenter@naver.com 전화번호는 02-6207-7430입니다. 위즈덤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